자, 보도록 하죠. 이 수업은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 듣고 있는 고1 수업이에요. 오늘은 복사수에 대한 시계각 구하기 볼게요. 자, 페미, 근정수기. 문제 쓰도록 하죠. X가 X가 뭐라고 돼 있어요? X가 1 플러스 I, 1 더하기 I, Y가 1 마이너스 I, Y는 1 마이너스 I. 그럴 때 두 조건을 주어지고 X의 제곱 더하기 XY, 그 다음에 더하기 Y제곱, 이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X랑 Y는 지금 켤레복소수 사이인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켤레복소수 사이니까 우리 그걸 한번 X랑 Y가 있으니까 X 플러스 Y도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XY도 한번 구해볼게요. 이게 잘 안 나와. X 플러스 Y는 얘랑 얘랑 더하면 2겠죠? 2. 그죠? 2겠죠? 어? 쟤랑 얘는 합차니까 1 마이너스 i 제곱해서 플러스 i 제곱 되지. 마이너스가 있는데 1의 제곱 마이너스 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써볼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어떻게 돼? 1 더하기 1에서 얘도 2 되죠? 맞나요? 자, 그런데 우리 얘는 어떻게 하죠? 얘는 어떻게 하죠? x 플러스 y의 제곱을 하면 x 제곱 더하기 2xy잖아요, 그죠? 더하기 y 제곱이라서 이게 xy가 하나 더 많지.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마이너스 xy 하면 이거랑 이거랑 같아, 틀려? 같잖아요. 아이, 초딩. 이렇게 되잖아요. 얘 빼면은 얘랑 똑같잖아요. 맞지? 아이고, 그쵸. 끝났죠? 얘가 2라면서, 얘가 2라면서, 얘도 2라면서, 그치? 2의 제곱. 4. 그치? 4 빼기 2 하니까 뭐예요? 답은 2 나오죠? 2. 그죠? 답은 2 나와요. 그죠? 답은 2 나와.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X가 2분의 1 더하기 루트 7 i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일 때 x의 세제곱 더하기 3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가 될 거예요. 네 값을 요거만 주어지고 얘를 구하라 그러니까 얘를 다 대입해갖고 세제곱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쫙 정리할 거야? 자, 여기서 공부를 좀 많이 한 학생하고 안 한 학생 차이가 이런 데서 나는 건데 뭐를 해야 될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단하게 뭔가를 공통점을 찾아내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죠? 맞지요? 요거만 한번 쳐다보자. 요거만 한번 쳐다보자.
x값. 양변에 2를 곱합니다. 2를 곱하면 2x든 1 더하기 루트 7i가 되나요? 맞아요? 자, 2를 이항합니다. 2x-1은 7, 루트 7i가 되나요? 그죠?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얘를 제곱해 볼 거예요. 양변을 제곱할 거예요. 이렇게. 응? 양변을 제곱할 거야. 얘 제곱하면 4x의 제곱이지. 그지? 앞에 거의 제곱. 그지? 두 배의, 아씨, 우리 초딩이라서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앞에 거의 제곱 썼어. 그지?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은 플러스 1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지? 그 사이에 뭐가 문제야? 얘랑 얘가 문제지. 그지? 맞잖아. 네 번인데, 우리, 얘는 쉽게 나오잖아. 얘랑 얘는 쉽게 나오잖아. 그지? 얘를 더해줘야 되잖아.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를 더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x가 될거 아니야. 근데 암산으로 해야지, 이거를. 그죠? 보면은, 얘만 보이잖아. 그러면 얘를 얘랑 곱해갖고 두배 해서 마이너스 4x가 나와야 돼. 알았죠? 그래서 이쪽은 제곱했고, 얘 제곱하면, 루트 7을 제곱하면 뭐예요? 우리 7이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i의 제곱이에요. 그죠? 맞아요? i의 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7이죠. 자,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얘 마이너스 7 되지, 그지? 얘가 마이너스 1이라면서. 그럼 1로 넘기면 플러스 8 되나요? 은0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렇게 돼요. 우리 양변을 4로 나누면 이렇게 되나요? 그죠? 이렇게 돼요. 우리 간단하게 하려고 여기도 x 세제곱이니까 x 제곱이 들어가죠. 여기도 x제곱 있죠, 그죠? 그러면 x제곱은 얘 1로 넘기면, 두 개를 넘기면 x-2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이게 넘어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다시 쓸게요. x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가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이거 대신 x세제곱은 x 곱하기 x의 제곱이야? 우리 x의 제곱 대신 얘 넣을 거야. 맞아? 이렇게 해도 돼. x의 세제곱 대신. 그지? x 더하기 3배의 x-2라고 해도 돼? 요거 대신, 그지? 더하기, 그죠? 응? 2x 더하기 4. x의 제곱 전개하는 거야. 마이너스 2x 더하기 3x 마이너스 6 더하기 2x 더하기 4. x의 제곱은 그대로고 얘는 없어지죠. 그지? 맞아? 더하기 3x 얘랑 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그죠? 다시 한번 x의 제곱이 뭐라고? x-2. x-2 더하기 3x-2 이렇게 해도 되나요? 자, 얘랑 하면 4x인가요? 4x. 그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맞아요? 맞죠? 우리 x가 뭐라고 그랬어요? 2분의 뭐래매. 그지? 이제 넣으면 되겠다. 4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루트 7 i, 맞아? x 대신 넣은 거야? 마이너스 4, 이렇게 할 거야. 마이너스 4. 이 약분 되죠? 2죠? 그죠? 2를 얘한테도 곱하고 얘한테도 곱해야 돼. 그지? 그러면 2 더하기 2 루트 7 i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자, 실수 부분끼리 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 루트 7 i 이렇게 되는 끝이에요. 간단하죠? 어떻게 구했어요? 지금 문제에서 x가 이건데 얘를 구하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얘를 갖다 좀 변형을 시켰어요. 그죠? 얘를 조작을 했어요. 2x로 해서 양변을 제곱을 해가지고 x제곱은 x-2라는 걸 알아내서 이걸 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간단하게 요 4x-4 이렇게 이 형태까지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지? 이 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좀 할만한데 여기다가 이거를 놓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1을 한번 볼게요. 4-1. 자, X가 1 더하기 루트 2에다가 i, y가 1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i, 켤레복수사이네요. 그럴 때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 얘를 구하여라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 얘를 하면 봐봐. 우리 통분하는 거 우리 초등학교 6학년도 배웠어. 얘랑 곱하고 분자에다 얘를 곱해주면 돼? 통분하려면 얘에다가는 y를 곱해주고 얘는 x를 곱해주면은 xy분의 1로 되잖아. 씨, 그죠? 얘 다시 한번 써주면 어떻게 돼요? 통분하면 xy분의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겠지, 그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거야. 우리 x제곱, y제곱은 바로 쓰기 힘드니까 xy는 어떻게 되겠어?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해도 되겠지? 이건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잖아. 초딩 재전개하면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얘를 빼면은 얘랑 똑같아지잖아. 얘를 빼니까. 맞아? 오케이? 왜 이걸로 하냐면요. 이거 x랑 y가 있으니까 우린 뭘 구할 거예요? x 더하기 y를 구하고 xy를 구하면 여기 xy 대신 대입하고 x 더하기 y를 하면 되잖아요. 켤레복수 쓰니까 이거 두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없어지니까 2가 되겠죠. 그죠? x 플러스 y는 2가 돼요. 두개 곱하면 합차잖아요. 합차잖아요. 1의 제곱 마이너스 얘는 뭐예요? 2가 되죠? 루트 2를 두번 곱하니까. 그죠? 2i 제곱이 되겠네. 맞아요? 맞아요? 그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고요. 그죠? i 곱하기 i는 i 제곱이고요. 이 앞에 마이너스 그대로 썼을 뿐이에요. 그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플러스 2로 되겠죠? 1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3이 되겠죠? 그죠? 맞지요? 맞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저거 다시 한번 쓰면 xy분의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예요. xy가 우리 2라고 그랬어요. x 플러스 y는 3이라고 그랬어요.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y가 뭐라고? 3. x 플러스 y가 2죠. 그죠? xy가 3이죠. 그죠? 아이씨, 다 틀렸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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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빼기 6이 되죠? 4 빼기 6. 그지? 4 빼기 6이 뭐예요? 마이너스 2죠? 3이죠? 그죠? 마이너스 3분의 2다, 답은. 얘는 우리 초등학생이니까 이거 다시 할게요. 이거 3분의 마이너스 2나, 그지? 마이너스 3분의 2나 다 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이 써주죠? 그죠? 눈 크게 떠요. 자, 그 다음에 x가 우리 x가 2 더하기 i, 2 더하기 i, 그죠? 2 더하기 i, 5,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값을 구하래요. 얘를 구하래요. x가 얘인데 얘를 구하여라 라고 할 거야. 물론 이거를 제곱하고 또 넣어도 되게 하겠지. 근데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 이 분모에 이 복소수 들어있는 거 굉장히 싫다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얘만 보이면 어떻게 해요? 분모 분자의 모를 켤레 복소수를 똑같이 어떻게 해요? 곱해준다. 그지? 분모 분자에. 그러면 얘는 합차가 되니까 4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될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4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될 거잖아요. 얘 곱하면 10이죠. 그죠? 얘 곱하면 마이너스 5i죠. 맞아요? 얘는 마이너스 1이라면서 그럼 5분의가 되겠네요. 그죠? 5분의 10 마이너스 5i가 될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이지만 얘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 2가 되죠? 2. 그지? 맞아요? 얘는 마이너스 i가 되죠? 우리 초등학생 뭐 한참 보는구만. 이거분의 그지? 5분의 10 마이너스 5분의 5i죠? 맞아요? 맞잖아. 이게 이거잖아.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뭘 한참 봐. 이게 이거라고. 5분의 10이잖아요. 빼기. 2 빼기가 여기가 있고, 5분의 5i잖아요. 그대로 다 있잖아요. 아이고, 참. 됐어? 이게 그렇게 어렵냐? 이게 그렇게 어려워? 야, 이거 5분의 10 마이너스 15 이렇게 돼 있으면, 그지? 이건 초등학교 거잖아, 그지? 응? 그렇게 돼 있으면 이거랑 뭐가 같아? 5분의 10 빼기 5분의 15랑 같어? 틀려? 같잖아. 이거 안 배웠어? 배웠잖아요, 이거는. 이 개념은. 아니, 분모를 갖다 그냥 나눠줬을 뿐인데, 뭐가 문제인데? 5분의 10도 되는 거고, 마이너스 5분의 5i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약분을 해서 얘가 i 나오는 거고, 얘는 약분하면 2가 된거 아니에요. 어렵냐? 그렇죠. 이거 한번 지켜볼게요. 아무튼, 분모에 이런 복소수가 있으면 실수화해야 돼요. 분모가 지금 없어졌죠? 그죠? 실수화된 거죠. 분모가 1인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지? 맞아요? 그죠? 그거는 알죠, 그죠? 자, 이제 x를 그죠? 우리는 x를 간단하게 만들어 줬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x가 뭐라고요? x가 e-i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죠? x가 e-i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x가 e-i. 그러면 우리 아까도 그런 거 했는데 아까 여기에서도 이 복소수, 그러니까 허수 부분이 있는 애를 남겨놓고 어떻게 했어요? 제곱을 했죠, 여기. 루트 7i를 두고 제곱을 했죠. 그랬더니 i제곱이, 그지? 마이너스 1로 되니까, 그지? 복소수가 없어졌잖아. 여기에서도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얘가 지금 허수 부분이잖아요, 허수 부분.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x-2는 마이너스 i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양변을 제곱을 할 거예요. 양변을 제곱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응? 그러면 우리 이거 x-2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이거 두배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제 머리로 헤어 좀. 응? 이러고 얘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이거 되잖아요. 어렵냐? 안 어렵죠? 우리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초등학생도 할수 있어요. 우리 이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뭐가 될까요? 우리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2의 제곱이나 똑같죠? 짝수승은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얘는 i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i의 제곱이 뭐예요? 마이너스 1. 그죠? 우리가 구하는 게 뭐지? x제곱 마이너스 4x지?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는 게 이것만, 이거를 구하면 돼. 이게 문제야. 이거 구하래. 그지? 어떻게 하면 돼? 이 새끼만 보내면 되겠지? x제곱 마이너스 4x는 뭐예요? 이거 마이너스 5로 오니까, 그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답은 뭐예요?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는 게 마이너스 6이야. 얘를 구하라 그랬잖아.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지? 아, x가 이걸 때 얘를 구하라며. 그러니까 얘 구했잖아. 마이너스 6이잖아. 어? 마이너스 5다. 미안해요. 그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됐죠?